신나는 동화 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무사와 새 공주. 옛날 어느 임금님에게는 예쁘게 생긴 새 공주가 있었어요. 그 새 공주 중에서도 막내 공주가 가장 예쁘고 영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 밝은 밤에 새 공주는 동산에 올라가서 달 구경을 하였어요. 휘영청 밝은 달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고 있었죠. 새 공주는 달을 바라보며 고운 목소리로 달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독수리가 새 공주에게 날아와서는 공주를 휙 낚아채가지고 쏜살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 도와주세요! 온 궁궐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주님들을 독수리가 채갔다!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이 활과 화약총을 들고 달려왔지만 독수리는 벌써 어디론지 사라져 자취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새 딸을 한꺼번에 잃은 임금님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새 딸을 찾아낼까 골똘히 생각한 끝에 임금님은 온 고을에 방을 써서 부치도록 분부를 내렸습니다. 새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은 나라 땅에 반을 나누어주고 막내 공주와 결혼하게 하겠노라. 한편 새 공주가 잡혀간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 꼭 한 사람 있었어요. 깊은 산골짜기에서 무술을 닦고 있던 한 젊은 무사였죠. 달 밝은 밤 무사는 여느 때처럼 말을 타고 밤길을 달리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독수리가 새 처녀를 채가지고 날아가는 것이 보였죠. 아, 저럴 수가! 하도 이상한 일이라 무사는 말을 몰아 독수리의 뒤를 쫓았습니다. 독수리는 어느 산골짜기에 큰 바위 밑에 내리더니 이내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독수리가 내려앉은 곳에 가보니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 구멍은 땅속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그 땅속 나라에는 무서운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은 많은 부하와 독수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독수리와 부하들을 가끔 땅 위로 올려보내어 보물을 빼앗아 오든가 사람을 납치해 오게 하곤 했죠. 무사는 땅속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를 눈여겨보아둔 다음 되돌아왔습니다. 새 공주가 납치되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어요. 소문을 들은 무사는 서울로 가서 임금님에게 하려었습니다. 상감마마, 힘이 센 장사를 대여섯만 소인에게 딸려 보내주시면 공주님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어, 그게 정말인가? 알았다. 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리하여 무사는 땅속 나라에 갈 준비를 마치자 곧 장사들을 데리고 땅속 나라의 입구로 들어갔어요. 입구에 도착한 무사와 장사들은 길이가 100km나 되는 질긴 삼줄에 한쪽 끝에다 광주리를 단단히 매달고 또 한쪽 끝에는 큰 방울을 매달았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무사는 장사한 사람을 광주리에 태워서 굴 속으로 내려보냈어요. 방울 소리를 내면 곧 위에서 광주리를 끌어올려주겠다. 장사는 한 5km가량 내려가더니 그만 줄을 당겨 방울을 울렸어요. 땅 위의 장사들은 광주리를 위로 끌어올렸죠. 두 번째로 내려간 장사는
한 10km가량 내려갔지만 겁이 나서 또 올라오고 말았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도 허탕을 쳤고 제일 힘세다는 장사도 50km쯤 내려가다가 도로 올라왔죠. 이젠 내가 굴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구나. 무사가 탄 광주리는 끝없이 내려가 100km의 줄이 다 풀렸을 때에야 땅속 나라에 닿을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몇천 채나 되는 크고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죠. 무사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막내 공주를 만났습니다. 공주님, 구해주러 왔습니다. 막내 공주는 무사를 두목의 집으로 데려가 광에다 숨겨주었어요. 무사님, 이 새로 만든 절구공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사가 들어올리려고 했지만 절구공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쩜 좋죠? 그래서는 도저히 두목을 당해내지 못한답니다. 막내 공주는 산삼을 갠 꿀물을 가져와 무사에게 마시게 했어요. 무사는 광에 숨어 있으면서 매일 산삼 꿀물을 마시고는 절구공이를 들어보곤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절구공이를 한 손으로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멀리 나가 있던 두목이 부하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빼앗아온 보물더미가 그득하였어요. 으아, 오늘은 마음껏 놀자. 그날 밤 도둑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는 쓰러져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았죠. 이때를 놓칠세라 무사는 두목의 목을 겨누어 칼을 내리쳤어요. 뭐냐? 웬 놈이냐? 두목은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 무사의 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뿐 두목은 비틀비틀 쓰러지고 말았어요. 무사는 때를 놓치지 않고 두목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채만큼이나 큰 독수리였어요. 곁에서 잠자던 독수리가 무사에게 덤비려고 하자 무사는 잠자는 약을 묻힌 화살을 비오듯이 날렸죠. 화살을 맞은 독수리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사는 새 공주를 무사히 굴 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땅 위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장사들은 신호가 오자 신이 나서 힘껏 줄을 끌어올렸습니다. 새 공주들은 그렇게 광주리를 타고 땅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새 공주가 무사히 돌아오다니! 임금님은 너무나 기뻐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젊은 무사는 약속대로 임금님의 땅을 반이나 받았고 마침내 막내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도깨비와 개똥. 까마득히 먼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랍니다. 깊은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이 나무꾼은 숲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죠. 하루는 나무를 한 짐에서 돈 석량을 벌게 되었어요. 나무꾼이 짤랑짤랑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죠. 아이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나무꾼이 총총히 산모퉁이를 도는데 이게 누굴까요? 키가 장승만하고 덩치가 항아리만 한 놈이 넙죽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이제 돌아오십니까? 누군가 하고 가만히 보니
무시무시한 도깨비였습니다. 나무꾼은 무서워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그래, 네가 웬일이냐? 돈 있으면 성냥만 빌려주십시오. 마침 나무판 돈 성냥이 있었죠. 나무꾼이 빌려줄까 말까 망설이는데 도깨비가 점잖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반드시 갚을 터이니 꼭 좀 빌려주십시오. 정말 내일 갚을 테냐? 그럼요. 내일 저녁에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꼭 갚아라. 나무꾼은 돈 성냥을 도깨비에게 던져주고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다음 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죠. 아, 도깨비가 약속을 지킬까? 나무꾼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요? 여기 돈 성냥 잘 쓰고 가져왔습니다. 도깨비가 정말로 돈 성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저녁이 되자 또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꾼이 내다보니 어제 그 도깨비가 또 찾아왔어요. 돈 성냥 잘 썼습니다. 도깨비는 돈 성냥을 또 주고 갔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녁만 되면 도깨비가 찾아와 돈 성냥을 주고 갔어요. 제가 돈 갚은 줄도 모르고 매일매일 찾아와서는 돈 성냥 잘 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대고 그래, 거기 두고 가렴.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제도 성냥, 오늘도 성냥, 내일도 성냥. 날마다 도깨비가 성냥을 두고 가는 바람에 나무꾼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넓디 넓은 논을 샀어요. 나무꾼은 날마다 논에 나가 일을 하고 도깨비는 날마다 돈 성냥을 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흘렀어요. 나무꾼도 늙고 늙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도깨비는 또 돈을 가져왔죠. 돈 성냥 잘 썼습니다. 도깨비가 한참을 기다려도 나무꾼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았어요. 뭐야? 나를 무시하네? 도깨비는 은근히 심술이 나기 시작했죠. 다음 날 도깨비는 나무꾼의 눈에 자갈을 잔뜩 가져와 마구마구 뿌렸어요. 제가 준 돈으로 산 바로 그 논에다 말이에요. 이제 도깨비는 돈 성냥이 아니라 자갈 한 짐을 들고 매일 저녁 나무꾼의 논으로 찾아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논에 자갈이 늘고 자고 일어나면 논에 자갈이 늘고 이러다가는 논이 온통 자갈밭이 될 판이었죠. 논을 물려받은 나무꾼 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의 심술을 어떻게 막을까? 아들은 공공 궁리를 했어요. 그날도 어둑어둑해질 무렵 아들은 덩치가 커다란 도깨비가 자갈 한 짐 가져오는 걸 보았죠. 아들은 도깨비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우, 고마워라. 날마다 자갈을 넣어주니 올해도 풍년이 들겠네. 독하고 쓸모없는 개똥이라도 갖다 부었으면 어찌 될 뻔했어. 그 말을 들은 도깨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저 녀석 좋은 일만 했단 말이야? 아이고, 억울해라. 심술 맞은 도깨비는 논에 자갈을 죄다 걷어내고 개똥을 한가득 갖다 뿌렸습니다.
이제 올해 농사는 망쳤겠지. 개똥이 얼마나 좋은 거름인지 도깨비는 알리 없었죠. 지혜로운 나무꾼의 아들은 도깨비 덕에 세상에서 가장 기름진 논을 갖게 되었어요. 이젠 날마다 성냥이 아니라 해마다 풍년이었답니다. 화약에 일생을 바친 사내. 와, 저 불꽃 좀 봐. 멋있다. 이번 것은 아주 오래 떠 있는데. 화약이 연거푸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공중에서 오색 불꽃이 우산처럼 멋지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궁궐에서 펼치는 설날 맞이 불꽃놀이를 구경하느라 입을 다물 줄 몰랐죠. 이야, 무선아, 저것 좀 봐. 정말 꽃처럼 예쁘지 않니? 그래, 하늘에서 꽃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꽃이 터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그날 밤, 채무선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꽃놀이 하는 화약은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건 중국에서 사오는 거란다. 화약을 뭘로 만드는지 알면 왜구나 오랑캐가 쳐들어와도 걱정이 없을 텐데 말이야. 그럼 중국에서 화약 만드는 법을 배워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중요한 비밀이라 가르쳐주지 않아. 한꺼번에 많이 터뜨리면 무기로 이용할 수 있거든. 중국 사람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왜 못 만들까? 채무선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고려는 중국과 거래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성강 나루터는 중국을 오가며 장사하는 뱃사람들로 늘 북적거렸어요. 중국 사람도 있고 멀리 아라비아에서 온 장사꾼들도 있었죠. 최무소는 예성강 나루터에 자주 나갔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구나. 중국말을 공부해야겠어. 그때부터 채무선은 중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된 채무선은 무기 만드는 관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왜구들이 바닷가 마을을 자꾸 침입했죠. 화약만 있으면 깡그리 물리쳐 없을 텐데. 채무선은 화약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어요. 연구를 거듭한 끝에 유황과 숯가루에 염초를 섞으면 화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흙먼지로 염초를 만드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이용 방법을 몰라 애를 태웠어요. 소금처럼 흙먼지에 물을 붓고 졸여볼까? 그러던 어느 날, 채무선이 하인들을 불렀어요. 마루 밑에 쌓인 흙먼지를 긁어 오너라. 채무선은 그렇게 모아진 흙먼지를 가마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다 졸아들 때까지 불을 떼거라. 물이 완전히 졸았지만 솥바닥에는 흙만 남았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아닌가 보구나. 하지만 채무선은 포기하지 않고 연구와 실험을 계속하였어요. 그렇게 연구를 계속한 결과 어느 날 손 밑바닥에 하얀 가루가 보였습니다. 옳지, 이게 바로 염초인가 보구나. 그는 흰 가루를 유황과 숯가루에 섞어 불을 붙였어요. 바밭! 불꽃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금세 꺼지고 말았죠. 하,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지? 채무선의 마음은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이원이라는 사람이
개성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원은 화약을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하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번에 화약 만드는 법을 꼭 배우고야 말 테다. 이원이 예성강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재무선이 기다렸다 앞으로 나아가 말을 건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원 선생님이시지요. 채무선은 자신을 소개한 뒤에 이원을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채무선은 정성을 다해서 이원을 대접했어요. 볼일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 이원이 말했죠. 그동안 신세를 졌는데 무얼로 보답해야 할지. 어르신, 저는 화약 만드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20년이 넘게 연구했는데 제 힘으로는 벅찹니다. 글쎄,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인데요. 이원은 시치미를 딱 잡아떼었어요. 하지만 최무선의 노력과 정성에 마음이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죠. 배를 타기 전 이원이 종이 쪽지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염초 만드는 법이 적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무선은 멀어져가는 배를 향해 절을 하였습니다. 이원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해보자 신기하게도 염초가 만들어졌어요. 채무선은 유황과 숯가루를 반죽한 덩어리 속에 염초를 넣고 심지를 박았죠. 그런 다음 외진 곳으로 가서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서서히 심지가 타들어가더니 쾅 소리와 함께 풀이며 나무들이 날아가고 땅에는 커다란 웅덩이가 파였어요. 성공이야! 성공! 채무선은 감격에 겨워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무선의 성공으로 채무선은 드디어 화약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어요. 뛰어난 기술자들이 필요하겠어. 채무선은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화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랑캐나 왜구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오. 그러니 부지런히 일해 주시오. 채무선은 기술자들을 격려하며 창, 칼, 화살촉 같은 무기와 화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한편 화포를 만드는 일에도 힘썼어요. 배에 화포를 싣고 가서 싸우면 훨씬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침내 화약을 화포에 넣어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을 비롯한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구경 나왔어요. 채무선은 화포 구멍에 화약을 장치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쾅!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화약이 떨어진 곳에 풀과 나무가 뽑혀 날아가고 구덩이가 파였어요. 참으로 신기하도다. 훌륭한 무기로다. 그렇습니다. 화포만 있으면 왜구가 수백 척의 배를 몰고 와도 간단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았소, 최대감. 임금님은 채무선을 크게 칭찬하였어요. 그러던 1380년, 채무선이 그토록 걱정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왜구가 5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떼지어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깡그리 쓰러 갈 테다. 왜구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마을에 불을 지르며 곡식과 값진 물건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라가 힘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어서 비난이나 갑시다. 백성들은 보따리를 이고 지고 피난 가기에 바빴죠. 그때 쾅!
온 바다에 화포 터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화포잖아. 고려군이 화약의 화포까지 가지고 있다니. 순식간에 왜구들의 배는 불에 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부원수 채무선의 마음은 통쾌하고 뿌듯했습니다. 부원수, 우리가 이겼소. 모두 최부원수가 고생하며 만들어낸 화약 덕분이요. 도원수인 심덕부가 채무선을 보고 칭찬했어요. 그렇게 최무선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쏘기만 하면 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불태워버리는 화포 덕분이었어요. 1389년에는 전함 100여 척을 이끌고 왜구의 본부인 쓰시마 섬을 공격하기도 했죠. 아니, 감히 우리를 공격해 오다니. 아니, 이게 뭐야? 도망쳐라, 배에 불이 붙었다. 왜구들은 날아오르는 화포에 기겁을 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 왜구들은 감히 우리나라를 전처럼 만만하게 보지 못했어요. 채무선은 나이가 들어 죽는 날까지 화약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화약 만드는 기술과 화포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두어야 돼. 그럼 나중에 화약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는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바로 화약 수련법과 화포법이란 책이었지요. 왜구와 오랑캐의 침략에 맞서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오직 한 마음으로 화약을 발명하는 데 일생을 바친 최무선.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탐구 정신은 길이길이 역사에 빛날 거랍니다. 바둑으로 운명이 바뀐 왕. 넓은 한강 위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립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강 위로 큰 배들이 둥실둥실 떠갔어요. 이 배들은 백제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을 싣고 한강을 따라 황해로 나가 중국의 송나라로 향했죠. 이 풍경을 바라보던 비유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평화롭구나. 늘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경사태자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소서. 제가 왕의 뜻을 이어 백제를 지켜낼 테니까요. 백제는 영원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당시 백제 북쪽에는 고구려가 버티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아주 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고구려가 427년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점점 남쪽으로 힘을 뻗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백제와 신라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제 혼자서 고구려를 이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야. 하지만 신라와 손을 잡는다면 훨씬 쉬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비유왕은 신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친다면 고구려도 섣불리 남쪽으로 내려올 수는 없을 것이오. 그러니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 서로 돕는 것이 어떻겠소? 신라의 왕은 비유왕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하여 백제와 신라는 433년 나제 동맹을 맺었죠. 그러던 455년 갑자기 백제 왕궁에 불이 났습니다. 비유왕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검은 연기가 사방을 뒤덮고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왕궁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아, 왕께서 위험하시다. 어서 모시고 나가야 된다.
경사 태자는 비유왕을 찾아 왕궁 안을 정신없이 헤맸어요. 그때 칼을 든 사람들이 나타났죠. 웬 놈들이냐? 경사 태자, 왕은 이미 죽었다. 너도 죽고 싶지 않다면 순순히 왕위를 내놓아라. 바로 그때였어요. 태자님! 군사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반란군들은 군사들을 보더니 재빨리 달아났어요. 이럴 수가, 왕께서 돌아가시다니. 경사 태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죠. 뒤늦게 달려온 신하들이 경사 태자를 위로했습니다. 부디 마음을 가다듬으소서. 이제 태자님께서 백제를 이끄셔야 합니다. 경사 태자는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그렇소. 왕께서는 자나깨나 백제를 걱정하셨습니다. 나도 백제를 위해 살 것이오. 이렇게 해서 경사 태자는 백제 제21대 왕인 개로왕이 되었답니다. 개로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가 백제로 쳐들어왔어요. 개로왕은 급히 신라의 도움을 청했죠. 백제와 신라는 친구의 나라입니다. 군사를 내어 도와주십시오. 좋소. 함께 고구려와 싸웁시다. 신라는 곧바로 군사를 보내 백제를 도왔어요. 신라가 도와준 덕분에 백제는 무사히 고구려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로왕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고구려가 언제 다시 백제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개로왕은 부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래, 부귀와 손잡으면 고구려가 함부로 백제를 넘보지 못할 것이야. 472년 개로왕은 부귀의 황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황제는 편지를 받고 감동했어요. 멀고 외진 곳에서 찾아와 예를 갖추니 기쁘구나. 황제는 답장을 써서 소환이라는 신하에게 건네주었죠. 소환은 편지를 품고 백제로 떠났습니다. 소환은 고구려를 지나 백제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로 가는 길을 모두 막고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했죠. 백제가 부귀와 손잡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부귀의 사신을 백제로 보내면 안 될 것이야. 소환은 할 수 없이 바다를 건너 백제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심하게 일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결국 소환은 부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귀와 손잡으려던 개로왕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백제 왕궁에 도림이라는 스님이 찾아왔어요. 저는 젊어서부터 바둑을 배워서 이제 상대할 자가 없사옵니다. 이 제주로 왕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개로왕은 도림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생겼죠. 사실 개로왕은 바둑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나란 일로 머리가 복잡할 때면 바둑을 두며 쉬고는 했으니까요. 얼마나 바둑을 잘 두든지 궁금하구나. 어디 두어보자. 결과는 도림의 승리였어요. 개로왕은 입이 떡 벌어져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도 계속 내 바둑 상대가 되어주게. 그러자 도림이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고구려 사람인데 죄를 지어 백제로 도망을 왔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자 개로왕은 껄껄 웃으며 도림을 일으켜 세웠어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그대는 백제 사람이니라. 고맙습니다. 그 뒤
도림은 틈만 나면 개로 왕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둑을 두며 점점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도림, 그대와 바둑을 둘 때가 가장 즐겁소. 제 작은 재주를 아껴주시니 기쁘옵니다. 개로왕은 도림과 바둑 두는 재미에 흠뻑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차츰 나란 일을 대충대충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림이 바둑을 두다 말고 한숨을 푹 쉬지머요. 제가 고구려에 있을 때 부귀의 사신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백제의 성은 꼭 돼지우리 같다지 뭡니까? 개로왕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요. 무엇이라 참을 수 없구나. 다시는 백제를 비웃지 못하도록 큰 성을 짓겠노라. 그렇게 해서 곧바로 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개로왕은 성뿐만 아니라 왕궁과 누각도 새로 지었어요. 또 한강을 따라 긴 둑을 쌓았죠. 그렇게 날마다 힘든 공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못한 채 공사에 매달려야만 했어요. 아이고, 이 공사 때문에 우리는 농사도 못 지어. 하늘도 너무해. 우리들은 무얼 먹고 살라는 건지.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자 신하들도 개로왕에게 등을 돌렸어요. 개로왕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이 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로 쳐들어왔어요. 개로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림을 불러라 어서! 큰일 났습니다. 도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로왕은 너무 놀라 꼼짝할 수 없었어요. 아, 불사! 도림이 고구려의 세작이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도림이 아는 말만 듣다가 이 지경에 이르다니. 개로왕은 급히 문주 태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있어 죽어 마땅하지만 너는 다르다. 신라로 가서 도움을 청하거라. 부디 나 대신 백제를 지켜다오. 문주 태자는 눈물을 흘리며 성을 빠져나갔어요. 문주 태자가 성을 떠나자마자 고구려군이 들이닥쳤죠. 개로왕은 고구려군을 이끄는 장수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은 고이만년과 제중걸루가 아니냐? 고이만년과 제중걸루는 본래 백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고구려로 달아나 그들의 앞잡이가 된 것이었죠. 고이만년과 제중걸루는 개로왕을 보고 말에서 내렸습니다. 넙죽 엎드려 인사하더니 일어나 개로왕의 얼굴에 침을 세 번 뱉었어요. 세작에게 속아 나라를 내팽개친 한심한 왕이여, 그대의 죄를 벌하겠노라. 고이만년과 제중걸루는 개로왕을 꽁꽁 묶어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개로왕은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문주 태자가 신라군과 함께 백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고구려군이 떠난 뒤였습니다. 백제 왕궁은 무참히 짓밟혔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문주 태자는 싸늘하게 식은 개로왕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왕을 대신해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시옵소서. 백제 제21대 왕인 개로왕은 고구려로부터 백제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죠. 그리고 결국 도림에게 속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문주 태자는 남아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웅지는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길 때까지 백제 도읍이 되었답니다. 날지 못하는 새 키위. 신들이 식물과 동물, 바다, 땅과 하늘을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예요. 나무를 다스리는 여신이 있었어요. 여신은 나무와 꽃, 풀을 아주 많이 사랑했답니다. 여신의 남동생은 새를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새를 다스리는 신도 새들을 자식처럼 아꼈죠. 하루는 여신이 나무를 돌보러 숲으로 갔어요. 멋진 나무들이 하늘에 닿을 듯 쭉쭉 뻗어 있었죠. 여신은 나무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나무들이 울먹이는 거예요. 여신님 살려주세요.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못 살겠어요. 맞아요. 아이고 아파라. 나무들은 벌레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여신은 화가 나서 당장 숲을 빠져나와 높은 산에 살고 있는 동생을 찾아갔어요. 아우야, 내 소중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 네가 다스리는 새들을 좀 불러 모아주렴. 알겠습니다, 누님. 걱정 마십시오. 새를 다스리는 신은 부엉이에게 말했어요. 부엉아, 당장 가서 새들에게 모이라고 해라. 많은 새들이 산으로 몰려왔죠. 여신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새들에게 말했어요. 벌레들이 내 소중한 나무를 못 살게 굴고 있구나. 너희 가운데 누가 땅으로 내려가 살면서 그 괘씸한 벌레들을 잡아줘야겠다. 누가 가겠니? 새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요. 살기 좋은 산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옆에서 보다 못해 새를 다스리는 신이 직접 물었어요. 비둘기야, 네가 내려가지 않겠니? 겁쟁이 비둘기는 얼른 숲 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바닥에는 차갑고 축축한 흙이 깔려 있었죠. 비둘기가 몸을 바르르 떨며 말했어요. 신이시여, 저는 차가운 흙을 못 견딜 것 같아요. 게다가 숲에서 무서운 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쩌죠? 새를 다스리는 신이 이번에는 쇠물닭에게 물었어요. 그럼 네가 내려가겠니? 쇠물닭도 얼른 숲바닥을 내려다보았죠. 바닥에는 차갑고 축축한 흙이 갈려 있었어요. 쇠물닭이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신이시여, 땅이 너무 축축해서 싫어요. 발을 적셨다가 감기라도 들면 어쩌죠? 새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어요. 새를 다스리는 신이 이번에는 뻐꾸기에게 물었어요. 네가 내려가지 않겠니? 깜짝 놀란 뻐꾸기도 얼른 핑계를 댔어요. 신이시여, 신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저는 지금 새끼들을 위해 둥지를 만드느라 바쁘답니다. 그 어떤 새도 속 시원히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새를 다스리는 신은 할 말을 잃고 걱정하고 있는 누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죠. 나무를 다스리는 여신이 다시 한번 말했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땅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결국 내 나무들은 모두 병들어 죽고 말겠지?
내 나무들이 죽으면 너희도 살 곳을 잃게 된단다. 여신의 말을 듣고도 새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새를 다스리는 신이 마지막으로 키위에게 물었어요. 키위야, 네가 내려가주면 안 되겠니? 키위는 얼른 숲 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바닥에는 차갑고 축축한 흙이 깔려 있었죠. 키위는 가족을 돌아보고는 눈을 질끈 감고 대답했어요. 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나무를 다스리는 여신과 새를 다스리는 신은 이 자그마한 새가 무척 고마웠어요. 다른 새들은 머리를 숙인 채 소곤소곤 속삭였죠. 저런 어리석은 녀석, 땅이 얼마나 차갑고 축축한데. 비둘기의 말에 뻐꾸기가 말했어요. 다행이지 뭐니. 덕분에 우리가 안 가도 되잖아. 새물딱도 얼른 뻐꾸기의 말에 맞장구를 쳤죠. 맞아 맞아, 정말 그래. 새를 다스리는 신이 키위에게 말했어요. 키위야, 땅으로 내려가서 벌레를 잡다 보면 네 가늘고 예쁜 다리는 굵고 단단해질 거야. 또 땅에만 있다 보면 날개가 작아져서 나중엔 날아다닐 수 없게 될 거야. 땅만 보다 보면 눈도 잘 보이지 않을 테고 부리도 길쭉해질 거야.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겠니? 아, 푸른 하늘을 날 수 없다니. 비둘기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부리도 보기 싫게 길어진다잖아. 다른 새들도 겁에 질려 쑥덕거렸어요. 새를 다스리는 신이 새들에게 소리쳤어요. 다들 조용히 해라. 나무를 다스리는 여신이 인자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키위야, 그래도 땅으로 내려가 주겠니? 키위는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빛을 바라보았어요. 밝은 햇빛아, 다시는 못 보겠구나. 안녕. 키위는 자기의 멋진 날개를 바라보았어요. 가늘고 예쁜 다리도 바라보았죠. 사랑하는 가족과 다정한 친구들도 안녕. 모두들 다시 볼 수 없겠구나. 멋지게 하늘을 날던 내 아름다운 날개야. 안녕. 나무를 다스리는 여신과 새를 다스리는 신, 또 다른 여러 새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키위가 어떤 대답을 할까 기다리고 있었죠. 키위는 고개를 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땅으로 내려가서 나무를 죽이는 나쁜 벌레들을 잡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비둘기와 쇠물닭, 뻐꾸기는 그제야 마음 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새를 다스리는 신이 환한 얼굴로 말했죠. 비둘기야, 너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많으니 겁쟁이라는 표시로 목에 하얀 깃털을 두 개 꽂아주마. 그리고 쇠물닭, 너는 발이 젖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니 영원히 축축한 곳에서 살게 해주마. 뻐꾸기, 넌 둥지를 짓느라 그렇게 바쁘다니 다시는 둥지를 드는 일이 없게 해주마. 너는 앞으로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게 될 것이야. 새들은 벌벌 떨며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새를 다스리는 신은 키위에게는 다정하게 말했죠. 키위야,
너는 갸륵한 희생을 하였으니 저 유질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새가 되게 해주마. 그 뒤 키위는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새를 다스리는 신의 말대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새가 되었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